종합 나왔습니다. 음성 자랑 한 가지만 아 조천지 왔다. 아 최상권이죠 최상권. 잠은 잘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 오늘 대부 첫 촬영인데 자기소개 이제 해야죠.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 된 중고 신인 NBA 아나운서 유한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솔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신발이나 또 빵 속에 든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제가 진짜 이런저런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막막하게 던져주는 거는 진짜 역대급이다. 그냥 눈길 가는 게 한 곳 있습니다. 저기죠? 예 맞습니다. 수소 안전 뮤지엄 박물관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수소 가스 안전 체험 교육관. 감이 안 와요. 수소랑 박물관이 도대체 매치가 돼요 말이죠. 아무튼 무슨 일이에요? 이제 좀 알려주시죠. 아니 뭐 손에 뭐 들린 거 맞네. 줘보세요 일단. 볼게. 감이 오네 이제. 뭘 도슨트 해야 돼요 제가?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직원분이세요? 어,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세요? 아, 저는 김수일 아닌 MBN 아나운서 유한솔이고요. 아, 네. 혹시 직원분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소안전 뮤지엄에서 근무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홍상현 과장이고요. 음성의 자랑. 충격신도의 자랑은 스타벅스고요. 스타벅스가 네. 네, 뭐 흔히 이제 이쪽에 오시면은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시설은 없을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혹시 오늘 저기 반찬의 신 우리 설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당초 뭘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볼 건데 아니 도슨트님 옆에 계신 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실 최다장 백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두 분 비주얼이 여자친구 이름은 없습니다. 다정 대리님 수소 안전 뮤지엄이라고 하니까 안에서 뭘 전시하는 건지도 감이 안 오고 대충은 알아야지. 수소가 뭔지 전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하고 가스 안전 체험관도 같이 있어서 수소나 가스가 안전하게 분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하면 돼요, 도진님? 오늘 오후에 저희 음성군에서 학생들이 올 거예요. 이 시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수소가 뭔지, 가스 안전이 왜 중요한지. 평소에 네. 좀 학생들이 관람을 좀 많이 오죠. 저희가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이라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오지는 않고 저희가 네. 예약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렇게 휴가 쓰신다 그러면 반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디슨트 준비를 안내드리기 전에 네. 저희 유니폼이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은 저 어느 쪽 손에 들려 계시네요. 근데 이게 약간 그 검침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점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관련이요. 수소 안전 뮤지엄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닌데 수소 안전 뮤지엄인데 가스가 왜 있는 거예요? 네, 가스 쓸 때 위험 요소나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따로 별도의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가스하고 체험하니까 저는 생각나. 군대 다녀오셨나? 그럼요. 가스. 네.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는 몰라도 일단 약간 캠핑 무드인데 뭐 텐트 있고 캠핑카 있고 여기는 가스 안전 챔버라는 공간입니다. 가스 안전 챔버. 도슨트님은 캠핑 좀 다니세요? 저 종종 다니고 있죠. 종종 다녀요? 네. 저희 MBN의 다음 시즌 캠핑 러브 하면 출연하실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저 기회만 된다면요.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확약 변화났어요. 여기는 알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는 댄스 연습실이네 딱 봐도. 그쵸? 이거 딱 그냥 딱 보고 이렇게 저 수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되게 일상생활에 많이 있어요. 물. 네, 그래서 이 수소의 탄생 기원에 대해서 이게 영상으로 여기를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 정말 화려한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이렇게 나올 때 이런 데 딱 가고 자기야 나 빨리 사진 찍어줘. 네, 사진 찍어주고 다리 길게.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용기통이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약간 배터리 같기도 하고 아니 여기 안에는 수소를 보관하는 용기예요. 그래서 튼튼하게 수소를 얼마나 잘 보관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게이지가 너무 낮은데? 그럼 잘 안 저장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허 네, 지금 잘 차고 있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것도? 네 끝입니다. 여긴 또 뭐예요? 여기 있는 게 다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장치인 거예요? 조절하거나 보관할 때 필요한
장치들이에요. 이제 수소차가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어라라 여기 또 뭐예요? 여기 딱히 전시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전시공간 아니고 우주선 내부 홀로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가? 우주선 내부? 그쵸 아, 무중력인 것 같아 몸이 뜨는 것 같아 실제 여기는 이제 4D 체험관이에요 아 IMAX 체험관 극장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아하. 뭐 진짜 약간 작은 영화관처럼 생겼는데 파폰 없나요? 여기는 한국우주센터 타임워프를 하기 위해 스타쉽 출발 준비를 완료하였다 5, 4, 3, 2, 1 이제 영상관이 다 끝났어요 저희가 투어를 다 마친 거예요 와 이렇게 속성으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걸 받아도 될까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톤이 아닌가? 수소안전뮤지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1일 도슨트 업무를 맡은 유대부라고 합니다. 혹시 MBN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뉴스밖에 없어요. 그럼 목소리가 약간 낯이 있겠다. 비슷비슷한 거. 친구가 거짓말을 참 못하는구나. 음성 자랑 한 가지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좀 대표적인 걸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빨리 말하고. 음성. 아, 도촌치킨. 음성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들과 수소안전 유지엄. 2층 가볼까요? 자, 여기는 첫 번째로 가스 안전 체험관입니다. 궁금하지 않아? 이게 수소 안전 뮤지엄인데 왜 가스 안전 체험관이다? 가스 안전 공사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대답이고 아무튼 가스에 대한 원론적인 것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가스 안전 공사라서 우선은 이제 수소라는 게 이해가 됐나요? 여태까지 벌어졌던 가스 안전 사고에서 남았던 잔해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려고 그 저 통에 이제 밸브를 꽂아서 그 전자식으로 이제 그걸 열고 닫고 하게 될 텐데 여닫는 게 문제가 돼서 아마 가스가 누출이 돼 게임이나 참여가 가능한 미디어 테이블이 있는데 한 명씩 차지하고 앉자 이걸로 이제 우리가 또 이따가 게임을 할 건데 각자가 또 참여해서 또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나보다 많이 맞춘 사람한테 선물을 주겠습니다 승부다! 나도 일어나 뭘 하자는 거? 10점은? 100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자, 각자 몇 점 나오는지 얘기해봐요 저희가 합쳐서 100점 합쳐서 100점? 네, 그럼 각각 50점? 이 공간이 사실 이렇게 들어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공간은 아니에요. 여기 뮤지엄 관계자분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공간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 SNS 홍시가 될 거야. 와! 봐봐. 야, 이게 뭐? 아, 맞네.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수소. 수소 에너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로 운용이 되고 있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땅값이 굉장히 비싸 보이지 나중에 여기 꼭 입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약간 내부 인테리어가 좀 다르지 않니? 영월에 가면은 화재폭발 시험동이 있는데 그 내부를 이제 그대로 좀 옮겨서 연출을 해놨대 수소 자동차로 보이는 그림이 있죠 파트에 필요한 수소 연료 그리고 수소 에너지 동력 장치와 관련된 장치들이 지금 위에 표시가 돼 있고 앞에 테이블 보면 크리스탈 큐브가 하나씩 있는데 큐브를 옮겨주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안전 테이블란 장치 내부에 높은 압력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가속을 감출시켜서 장치를 보호한다. 연료 탱크에서부터 차 그리고 집까지 연결되는 이 수소의 체인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 것 같아. 맞나요? 야, 안 맞잖아. 여기에서 이제 수소로 구축된 미래를 우리가 4D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잉. 영상 큐! 스타쉽 출발 준비를 완료하였다. 수소 연료 충전 완료. 발사 10초 전. 모두 끝났습니다. 1일 도슨트로 나선 저와 함께 했는데 끝나고 나서 소감이 어떤지 수소에 대해 되게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멋진 대부분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 마리씩 하자. 야, 너한테 때문에 깜짝 행태고 잔듯이 얘기하는 법한 거예요. 아무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렇게 수소 안전을 관련해서 전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고, 글로벌 뮤지엄이 이제 3월부터는 정식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알려주고 와서 재미있는 구경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주면 좋겠고, 앞으로 유튜브 채널은 몇 번이죠? 엔딩이다. 26번이다. 자,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무슨 선물을 이렇게 함께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멋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부정할 수가 없네요.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왜 반차를 그렇게 급히 떠나셨는지 알 것 같아. 무슨 대리 업무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힘들어요. 앞으로 겁나게. 아무튼 뭐 사고 없이 끝냈다는데 좀 의미를 두고. 수소 안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사실 뉴스로 전하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 와닿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저도 배우면서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았나. 또 해요, 저희 이거, 근데?